오늘은 팔봉산 주변을 돌면서 운동을 좀 해볼까 해서 키를 낳고 있습니다. 일단 시작은 했으니 한 10kg 정도는 빼야겠지요. 그래 이런 내 모습 게을러 보이고 우습게도 보일 거야. 하지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운명에 나는 다시 태어나 싸울 거야. 나 다시 돌아갈래. 여기는 서산시에 위치한 팔봉산입니다. 아직은 체력이 딸려서 산 정상은 못 가고 산 허리를 띈 도는 둘레길을 걷겠습니다. 너무 심하게 과체중이 되어버려서 체중을 많이 줄여야 합니다. 세상에 도전하는 게 어울지라도 함께 뭔 캐릭터야? 2.5km를 지나 오르막을 오르기 전 잠시 휴식을 취해봅니다. 오늘은 대충 10에서 12km를 걷게 될 것 같습니다. 몸이 형편없이 망가져서 일단 지구력과 근력부터 키운 다음에 산 정상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제부터 급경사 오르막이 시작됩니다. 아직 남은 거리가 4km는 남았을 건데 꾹 눌러 참고 예정된 반환점까지 기어서라도 다녀오겠습니다. 저기 보이는 저 돌이 오늘의 반환점입니다. 출발지로부터의 거리는
야, 6km 정도인 거로 추측이 됩니다. 엄청 뺄리요 오늘. 어, 많이 흘렸습니다. 예, 그래요. 이제 가야 되는 것도 한 6km 남았잖아요. 그렇지. 또 거기다가 이제 오늘 또 그 일봉 떼기로 했으니까. 아니, 일봉 안 돼. 이제 온 게 한 6km쯤 되니까 가는 거 6km, 12km네. 12km 아, 준수하다. 충분해요, 오늘. 몸이 좀 가벼워져야 운동을 하든가 하지. 지금 내가 몸에서 일하다 보면은 겨드랑이 땀 나거든요. 체중이 감당할 리미트부터 살짝 오버된 거예요. 그래요? 아, 물론 많이 쪘지만, 근데 몸무게 3kg 줄이면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든요. 쉴 만큼 쉬었으니 다시 내려갑니다. 그나마 오르막은 아니어서 천만다행입니다. 여기가 마지막 힘든 곳입니다. 아, 고마. 올라가기 싫어요.
모양.